여러분들은 이 세팅을 따라하지 마십시오. 200만 원은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안전, 공부를 재밌게 가지고 놀자 툴플러입니다. 형님, 동생, 유닛 여러분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든 이 공구박스는 필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픈형 공구박스라는 게 있는데 디얼트, 미러키 제품들을 보시면 굉장히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이유는 오픈 방식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무언가를 넣고 빼기가 용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오픈형 공구박스는 종류가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아요. 그 소리는 각 직업에 맞게 세팅된 공구박스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최근에 정말 유명한 베토라는 브랜드가 한국에 출시를 했습니다. 이 브랜드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최상급의 퀄리티, 최상급의 마감, 최상급의 구성, 그리고 이 다양한 공구박스가 전공, 항공, 공조, 유지보수, 기계공, 배관공, CCTV 설치하시는 분들처럼 다양한 수공구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포지션을 나눠놨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툴플레이어가 매 눈으로 다양한 직업군에서 모두 해소할 수 있는 오픈형 박스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진짜 오늘은 오랜만에 설레는 제품입니다. 빠르게 가보도록 하시죠. 오늘은 베토 오픈형 툴박스를 가져와 봤는데요. 손잡이는 고무 그립으로 되어 있고 생각보다 파지감이 매우 우수했어요. 손잡이 끈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끈보다 2배 이상 두껍게 느껴졌습니다. 어깨끈 골인데요. 피스 상태 그리고 마감 퀄리티가 우수해 보입니다. 굉장히 만족한 부분인데요. 가죽 상태, 느낌, 색상 이런 퀄리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줄자거리 상태를 보세요. 와, 고정 상태 좋고 스틸 두께감 좋고 딱 봐도 견고해 보이는데요. 막상 걸어보니 흔들림이 전혀 없었네요. 참신합니다. 외부에 비트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사이드에는 포켓 3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 절연 테이프 보관고리가 있네요. 반대쪽에는 개수는 한 개 더 많지만 구멍 크기는 작습니다. 대부분 앞포켓은 그냥 비어있는 게 보통인데 베토는 작은 피스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네요. 안쪽에는 총 10개의 수공구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반대쪽에는 다양한 크기별로 총 14개의 포켓이 있는데 특이한 건 아래쪽 포켓이 너무 비좁아 보이네요. 만져보니 굉장히 튼튼하게 느껴지는데요. 정확한 소재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봤을 때는 포켓 몇 개 있고 가죽 소재로 덧댔고 하단부에 좀 튼튼한 소재로 했다. 이게 정말 획기적이냐, 고퀄리티냐 라고 저도 고민을 했지만 지금부터 보여드릴 베토 제품 중에 프로팩 라인은 정말 인터페이스가 좀 독특하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공구박스랑은 완전 다른 차별성을 제공을 하는데 한번 보시죠. 이 베토가 특이한 건 가운데 플라스틱 프레임이 있다는 건데 두 개의 칸막이를 잘 활용하면 효율성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피스통입니다. 정말 참신하지 않나요? 상부에는 자석으로 되어 있고 깊이는 약 230mm입니다. 중간중간에 홈이 있어서 지금처럼 넣게 되면 흔들림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뭔가 싶으시죠? 겉에는 딱딱한데 맨들맨들한 느낌? 후면에는 벨크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안쪽 포켓이 분리가 됩니다. 그 소리는 부족한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비좁다고 생각했던 포켓이 분리가 되니 이런 느낌입니다. 새로운 패널을 넣는 장면인데요. 안쪽 홈에 넣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 퀄리티 보소.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바닥까지 마감이 된다는 사실 잘 보세요. 꺾여 있죠. 역시 명품 같습니다. 아까 분리된 패널은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가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이 마음에 듭니다. 작업 환경이 맞는 분들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런 공구박스들은 빈통으로 넣으면 느낌이 안 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툴플레이어가 유럽 감성으로 커스터마이징 해보도록 할게요.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액세서리입니다. 이건 절연 테이프 고정하는 고리인데요. 마감, 퀄리티 보세요. 고리도 그렇고 색감도 그렇고 와 대박입니다. 절연 테이프 고정하는 이 방식이 매우 좋은데요. 이게 무료라니 매우 좋네요. 깊이는 약 230mm입니다. 저는 콘크리트 비트를 활용했고 직업마다 다양하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은 공간은 미러키 디얼트처럼 작은 박스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전동 드릴은 약 2개 정도 보관이 가능하네요. 이렇게 풀세팅을 해버리면 전동 공구는 어떻게 수납하냐 불만이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툴플레어가 이거는 전 세계 최초로 세팅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벨트 거리에 드릴을 겁니다. 반대도 드릴을 걸어요. 그러면 이런 세팅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놓고 간지나게 이런 식으로 다시 이런 식으로 걸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응용을 하자면 한마도 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리고 현장에서 잡고 바로 어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개인적인 소감에는 제가 이때까지 봤던 공구박스 중에 원탑, 원티어, 절대강자, 절대쌍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거짓말하라고 이틀 안에 품절됩니다. 이걸 안 살 수가 없는 거지. 이런 녀석이 어디 있습니까? 베토 가방은요 타 브랜드랑 다르게 고객이 이 가방을 가지고 응용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직업군에 맞게 오픈형도 있지만 배낭, 뭐 사각형, 소형백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베토 가방이 매니아 분들이거나 전문가 분들에게 정말 사랑을 받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 땡기면 바로 사세요. 진짜 품절됩니다. 베토가 정식 수입을 하면서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 가방이 한정 수량 사은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는 이 브랜드 너무너무 좋은 게 이 보이죠? 은색깔. 진짜 생각이 좀 있어. 그래서 이런 느낌. 사이드에도 또 있어. 이런 느낌. 그리고 뭐 포켓이 많아요. 활용도가 있어요. 그런 잔잔한 얘기 안 할게요. 후면 이거 보이시죠? 와 미쳤다. 보이죠? 느낌 오죠? 우리 A자 사다리다 걸 수도 있고 다양한 곳에 걸어서 수공구 바로 빼기. 오랜만에 외쳐봅시다. 꾸꾸꾸. 아 뒤졌다 진짜. 아 이걸 공짜로 준다고? 아무튼 진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근데 분명히 말해요. 제가 설렌 제품은 무조건 품절이었거든요. 그랬나? 아무튼 그래서 이런 서비스 제품 많은 분들이 사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베토를 수입하신 분은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제가 구입했거든요. 근데 더 많은 라인업이 많잖아요.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게 물건 좀 제공해 주십시오. 부탁하는 겁니다. 아니다. 간절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더 풍성한, 더 재밌고 정보가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외쳐볼게요. 좀 낯간지러운데 공구는 역시 툴플레이어. 빠이.